생활 속 피해야 할 발암물질 종류.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을 분류하고 선정했다. 발암물질은 암 발생과 연관이 있는 물질들을 리스트업한 것이다. 여러 나라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발암성과 관련한 공개 문헌들을 철저히 검토한 후 발암물질을 분류했다. 현재 국제암연구소에서 리스트업한 발암물질은 총 107종이며 5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발암물질 중 그룹 1은 흔히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들, 즉 암 유발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물질들을 분류해 놓은 그룹이다. 그래서 확정적 발암물질이라고도 한다. 그룹 2는 발암 추정물질이라고 해서 동물에서는 암 발생이 확인되었지만 사람에게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증거가 좀 더 작은 그룹 2B는 발암 가능 물질이라고 해서 사람,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서 제한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발암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은 그룹 3, 인간에게서 발암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물질은 그룹 4에 속한다. 그룹 1을 제외한 의심물질들은 실험에서 매년 위험 등급이 조정된다. 발암물질 종류. 우리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타이틀은 익숙하지만 암 유발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물질들이 모인 그룹 1에는 126가지의 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그룹 1 확실한 발암물질. 엑스선 가공육 가죽 먼지 간흡충. 감마선 고엽제 광동식 염장 생선 그으름 니켈 화합물 흡연 및 간접 흡연 무연담배 포함 비소 및 유기비소 화합물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라듐 톱밥목재 먼지 미세먼지 및 기타 대기오염비 시형 간염 방사성 핵종 베릴륨 벤젠 벤조피렌 산화 에틸렌 에틸렌 옥사이드 성면 석탄 케일 오일 스모그 화학성 안개 방사성 스트론튬 방사성 요오드 아플라톡신 알루미늄 생산 공정 에프타인 마이너스 바 바이러스 모든 종류의 술과 알코올 함유 음료 위나선균 헬리코박터 파이롤리균 규소 먼지인 이뉴두종 바이러스 자외선과 자외선 태닝 기계 제철 공정 카드뮴 크로뮴 콜타르 토륨 포름알데히드 염화 비닐 염화 폐비닐 플루토늄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토젠 경구 피임약 페인트 제조직업상 노출 에이즈 등등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한 번이라도 접촉하거나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흡입 또는 섭취하면 당장이라도 치명적인 암이 생기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룹 1, 1군이라는 말보다 1급 발암물질이라는 단어를 좀 더 즐겨 사용하는 것일지 모른다. 1급 발암물질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최악의 유독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톱밥이나 먼지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흔한 것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그룹 2A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 DDT 교대근무 야간 글로납 화합물 말라리아 임용 업무 바이오매스 연료 적색육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고온에서 튀김 요리를 할 때 나오는 연기 섭씨 65도 이상의 음료를 마시는 것 우레탄 이뉴두종 바이러스 말라티온 살충제 질산염 및 아질산염 등등 그룹 2B 발암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의심되는 물질 휘발유, 가솔린 엔진의 배기가스 경유 고사리 나프탈렌 납 니켈 드라이클리닝 목공 업무 아세트알데하이드 알로에 베라 이산화 타이타늄 인쇄 업무 자기장 초저주파 자기장 캐러멜 색소 클로로포른 페놀프탈레인 등등 일터나 생활환경 그리고 문화적 습관까지도 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박테리아나 곰팡이도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하는 발암물질 카시노전에는 우리 세포의 유전체계놈에 손상을 일으켜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이 포함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암연구소의 분류는 발암물질보다 발암요인으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이해하기 쉽다. 1급 발암물질의 오해와 진실 1군의 미세먼지나 스모그, 흡연, 알코올 등이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를 하지 않을 뿐이지 비소나 카드뮴, 고엽제와 같은 1군 발암물질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스크 없이 밖에 나갔다고 해서 바로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담배를 12개비 피웠다고 해서 폐암에 걸리지 않고 햄과 소시지를 몇 개 먹었다고 해서 위암이나 대장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다. 발암의 증거가 확실한 일군 발암물질인데 왜 바로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일까? 모든 유해물질은 흡입, 접촉, 섭취 등의 경로로 누출되는 경우에만 독성이 나타나고 그 독성이 나타나기까지의 용량과 기간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